자, 내 옷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신다는 겁니다. 오, 라비 챈토. 신발 이거 챙기시고. 아, 맞다. 긴장돼. 돌을까요? 자연스럽게.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지금. 아니, 원래 웃기게 하는 건데. 팔이 좀 짧은. 빠른 거예요. 이게 더 웃기다 지금. 그때 어떻게 하면 돼 이제? 기다려보세요.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. 언니 모실 거예요. 실발 이렇게 있어. 앉으시면 안 돼요. 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차고 쳤어요. 앉았어요. 아니 이렇게 이거 끈이 지쳐서 끈 때문에. 허리 높이 좋으시죠? 네. 많이 올리지 않죠? 네. 오른쪽 고개 들으시면 이쪽으로 저쪽 보세요. 허벅지 조금 커서 살짝 줄여줄게요. 없죠? 네. 네. 좀 커요. 네. 너무 이거 허벅지가 제가 두꺼워가지고 네, 여기 예, 여기를 잘 조절해 주시면 돼요. 너무 딱 맞게는 안 할게요. 네, 맞게 하면 안 돼요. 네. 식사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? 저요? 네. 오늘 안 먹었어요. 안 먹었는데 최근에 좀 술을 많이 먹어서 좀 쪘어요? 네. 이 정도 어떠세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네. 살짝 붓게 이렇게 지금 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. 네. 살짝 해주시고. 해보셨죠, 이거? 이거요? 응. 가봉 옛날에 했는데. 예전에? 네. 몸에 힘 빼시고 팔았네. 네. 이제 네. 넘어왔어. 이쪽으로 쳐졌어, 이쪽으로. 응. 자, 한 번 뒤로 오세요. 네. 힘 좀 빼봐 몸에. 뺀거야. 하나 뒤로 한 발 쭉 가세요. 긴장 많이 하셔가지고. 아니, 긴장 한 발 조금만 앞으로 가세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네, 그대로 계세요. 뒤로 너무 제껴지 마시고. 네. 이게 원래 제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네, 돼 있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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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좀 뒤로 제껴진 형이에요. 왼쪽으로. 아니 그 의식하면 안 돼요? 그래서 내가 앞발 앞으로 왔다 뒤로 가는 거예요. 오른쪽으로 좀 많이 쳐주셨어요. 네 맞아요. 예, 예. 그래서 자연스럽게 쓰셔야 이 측정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. 이제 똑바로 쓰셔야죠.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. 몸이 좋으시네. 운동을 많이 했네. 왜요? 왜 안 했는지. 야구만 하는 거. 요새 다시 헬스 시작했어요. 너무 하지 마세요. 네. 결혼 전에 했다가 다 기분 써 보니까. 하체는 엄청 열심히 돼요. 마블이 멋있네. 손매장은 지금 좋으세요? 조금 올려드릴까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저는 좀 짧은 건 안 좋아하세요? 네, 안 좋아요. 그냥 딱 셔츠 좀 보이는 약간 네, 보여요 네, 지금. 네, 네. 그게 좋아요. 네. 이쪽이 좀 긴 것 같지 않으세요? 오른쪽이. 아니요. 맞는 거예요? 네. 오히려 저쪽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네. 왼쪽이 이제 셔츠의 손목이 이제 오른쪽이 붉고 네. 가는 게 때문에 그런 거 제 노하우인데 왼팔을 살짝 길게 하는 거예요. 아무래도 이쪽 손이 예쁘잖아요. 왼쪽은 좀 모학사 힘이 팀줄이 많이 가고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. 남자들은 운동 오는 사람들은 거의 100% 다 그래요. 바지 품은 괜찮아? 아니 터트려 갖고 내가 책임지셔야지. 어떻게 옷이 안 맞으면 옷에 맞춰야지 몸에. 옷 만들기가 참 좀
체형이 운동을 하셔가지고 쉽지가 않은 체형이시네요. 아 그래요? 네. 한발 쭉 들어가실래요? 네. 기장 어떠세요? 좋으세요? 좀 줄여드릴까요? 편하게 해주세요. 내가 엉덩이가 요새 살이 쳐져가지고. 아니 힙업이 좋으신 편이야. 아 그래요? 예예. 예. 제가 이게 다리는 두껍고 또 몸에 비해 허리 아니 아니 어깨 위에 상체도 상당히 좋습니다. 아 그래요? 예, 그만큼 질 거예요. 야 너무 짧으면 안 돼. 좋은 옷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면 안 돼. 적당히 적당히 알아서 해 주십시오. 네, 그 뒤로 많이 제껴주셔가지고 뒤에 보세요. 여기가 좀 살짝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이걸 다 쳐버리면은 남지 움직이지 못하는 거라 옆으로 남는 거는 상관없어요. 네, 가운데 그럼 좀 감안해서 네. 제 야 와자스 뒤가 많이 울죠. 네.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울죠. 네.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체형적으로 어떻게 되냐? 힙업이 좋으시면서 이렇게 됐어요. 어깨는 이렇게 올라오고 오른쪽 쳐지고 체형을 딱 잡아주시는 네.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야 옷이 딱 떨어지거든. 따로 근데 안 올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네, 네. 이게 근데 좀 이게 맞는 건가요? 돌사이가 아니에요. 아 이게 피팅룸이 아, 됐습니까? 예, 예, 하고 가세요. 네. 신경 써서 잘해드릴게요. 신경 많이 써주세요. 아, 그럼. 아,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아, 여기. 아, 여기는 라비센터. 더블 정장. 결혼식 날 입을 옷이. 대기하고 있지. 요! 안 입어봐도 되지 않을까? 저번에 입어봤는데 좀 품만 넓혔는데 뭐. 네. 상관없을 것 같은데. 그러면 그냥 챙겨 갈까요? 네. 네. 근데 다 입었는데 뭐. 네. 조금 용해서 늘린다고 가져갔는데 뭐 그거 입어. 맞아요. 그럴 수 없죠. 조금만 확인해 드릴게요. 네. 제 셔츠 하나랑 자켓 하나, 바지 하나, 타이 하나, 이것 하나. 되셨어요. 예예. 예. 감사합니다. 잘 입으시고 사이즈 바뀌시면 수정으로 오시고요. 여기 아비타이도 넣어드렸네요. 아 그래요? 네. 결혼하실 때 쓰시는 거. 감사합니다. 잘 드셨습니다. 라비첸토. 아예. 수고하세요. 네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라비첸토. 좋아. 가브리엘이랑 라비첸토랑 어디가 괜찮은지 한번 보자고. 가브리엘도 되게 좋아. 이제 양복을 입었을 때 상일이 모습이 어떨지가 궁금해. 형 죽여요. 나 옛날에 양복이 아, 나 양복 입고 옛날에 뭐 한 적 있거든요. 형 괜찮아요. 머리 딱 감으면 형 괜찮아요. 근데 양복은 머리 이 머리가 단정해야 이 빛이 나는데 지금 머리가 워낙 빛바빠룰라래. 약간 세미 클래식하면서도 이게 좀 야해. 그리고 힙이 되게 업돼 보일 거야. 네. 야, 내 바지는 절대로 똥싼 바지 안 돼. 괜찮지? 여기야. 별로인 것 같은데? 아니요. 예뻐요, 예뻐요. 이거 얘도 놀랬는데? 아니, 이거 동영상 찍느라고 말소리 안 들어가려고 아. 말을 안 하고 있어. 야, 야. 멋있지 않아요? 네. 아니, 냉정하게. 처음 봐요. 뒤에 허리 라인 파진 거 보이죠? 그니까. 이 앞판보다도 뒷판이 더 멋있어. 남자들은 양복 돌아봐. 양복 아니 뒤로. 어. 이게 알아요? 예. 여기서 섹시함과 어떤 정리 정돈이. 또 까불어. 넥타이 좀 매봐. 넥타이.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 카라 잘 했죠. 네. 아저씨가 참. 응.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트레이드마크, 내 양복의 트레이드마크인데. 어느 누구를 이렇게 해줘도 세련되면서도 야하지도 않고 되게 멋있어. 이거 입고 가면 계약 성사되겠는데. 그렇죠. 어? 바지 길이도 딱 됐다. 딱 좋네. 어, 나 양복 잘 안 되니까요. 네. 하일리가 휠을 잘 잡아가지고 잘 찾아온 거지. 휠을 잘 잡았어? 얼굴을 봐. 여기에도 가보고 저기도 협찬하고 서 아,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고. 어떻게 해결할 건데. 그냥 온 거야. 야, 따라와봐. 해결할 거야. 그리고 그냥 온 거예요. 느낌은 한번 초이스를 한번 해보세요.
다 나름대로의 맛이 있습니다. 그거 괜찮은데? 두 색깔 잘 봤죠? 네. 나 원래 보라색 둘, 좋아해. 둘 중에 하나 해. 보라색. 이거나 저거나. 자기가 봐봐. 가브리엘이랑 나비센터랑 어디가 괜찮은지 한번 보자고. 가브리엘도 되게 좋아.